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폐막하면서 국가정원도 함께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정원의 재정비를 위한 조치였는데요. 시는 튤립이 만개하는 시기인 오는 4월 1일 순천만 국가정원 재개장 소식을 전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만개한 봄꽃들과 함께 아날로그와 디지털 문화 콘텐츠가 녹아든 새로운 개념의 정원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할 것이 기대됩니다. 이서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순천이 2024 갑진년 새해 인사와 계획을 전합니다. 순천시는 올해 생태와 정원으로 대표되는 우수한 아날로그적 요소에 AI와 문화라는 새로운 옷을 입혀 확 달라진 K-디즈니 순천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순천은 정원으로 온 나라를 정말 뒤흔든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이 아날로그적인 요소가 강한 정원에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요소를 결합시켜서 전혀 새로운 정원으로 여러분들 옆에 다가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더 변화되는 순천,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더 박수받는 순천, 그리고 3세대가 다 어울려서 서로 다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순천을 응원해 주시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순천시장을 비롯한 국외 연수단은 순천의 우수한 아날로그적 요소의 완성도를 높여가기 위해 미국과 홍콩 디즈니랜드와 싱가포르 가든 바이 더 베이, 픽사 스튜디오,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UCLA를 방문해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정원으로 국가정원의 완성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2023년이 정원 박람회의 해였다면 올해는 K-디즈니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정원을 새롭게 탈바꿈해 젊은이에게는 재미있고 노인에게는 편안한 3대가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을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시가 내년도 국도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보고에는 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한 신규 대형 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국도비 재원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황영재 기자입니다. 광양시가 2025년도 국비예산 건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53억 원 규모의 198건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6일 정부 국정기조에 맞는 신규 대형 투자사업 발굴과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도비 재원 확보를 위한 내년도 국비 건의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신규 사업 60건과 계속 사업 138건 등 198건의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는 올해 국도비 건의액에 비해 27.4%가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계 최장 골든 브릿지와 섬진강 두꺼비 인도교 건립, 광양 스포츠센터 야구장과 다목적 체육관 건립, 광양항 전문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이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유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공군이 한센인 병원이 있는 소록도를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녹동항과 거금도를 잇는 관광의 거점으로도 한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꾸기 위해서도 구흥군은 소록도 개방과 관리원 이관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재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 도양읍 군민토론회는 몇 년째 소록도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올해도 소록도가 도양읍 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소록도 개방에 대한 요구가 첫 번째였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앙부처의 군만우 공주신들이 소록도 이제 개방을 할 때가 됐다. 공군민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 소치하면서 제가 번영해놨게 이제는 공군민, 도양읍민 공군민 나서야 된다. 말이 있는 마갈에 나눔 연수원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영화관 건립과 전망대 일대를 말이 있는 마갈에 테마 공원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구주님께 거리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대학병원급 분원이나 국가유공자 요양병원 같은 의료 인프라 구축과 함께
부분 개방과 관리권 이관이 제한됐지만 병원은 추진 불가, 개방이나 이관은 아직도 추진 중입니다. 고흥군은 현재 소록도에 한센병 양성 환자는 거의 없다며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지난해 7월 관련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중장기 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소록도 발전 방안에서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제 결과가 최종 결과가 얼마 있으면 나올 텐데요. 그게 나오면은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소유권 이전 방안 그런 거를 열심히 소통을 협의하랍니다. 1916년 국립병원 설립 이후 사실상 고흥군과 격리됐던 소록도가 다시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29일부터 심리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직접 달려가는 마음 안심버스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심리상담과 스트레스 측정, 우울 고위험군 대상에게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가 지난달 29일 시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마을 안심버스 제막식을 갖고 버스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찾아가는 마을 안심버스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해 직접 찾아가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신건강검진과 뇌파와 맥파 측정을 통한 스트레스 정도 결과에 따른 개인별 맞춤 훈련 프로그램, 우울 고위험군에게 2차 상담을 진행하여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기동성을 갖춘 마을안심버스가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수시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도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을 다음 달 선정합니다. 전라남도는 다문화 지원과 해외 고교 유학생 유치에 초점을 둔 전남형 교육발전 모델을 내세워 유치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다문화 학생 수가 15% 증가한 전남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구 유치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시, 도 예산과 비례해서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지역별, 특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례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구 지정을 앞두고 1차 공모에 도전하는 전남 지역 6개 시군과 11개 대학이 업무 협약식을 맺고 공동 협력을 나선 것입니다. 교육발전 특구 지정을 앞두고 전국 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1차 시범지역에 전남도가 선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순천시 소식입니다. 순천시가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역병원을 하나로 묶어 대학병원처럼 운영하는 순천형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으로 새로운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료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재단 설립을 추진합니다. 시는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첫 걸음으로 소아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의 행정력과 정치력 등이 협력하여 달빛 어린이 병원을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소아에게 24시간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순천형 소아응급실도 내년 3월 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례군 소식입니다. 구례군 소방서가 지난달 30일 개청식을 갖고 구례군민의 안전지킴이로서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로써 전남도 22개 모든 시군의 소방서 설치가 완료돼 촘촘한 소방 안전망을 갖추게 됐습니다. 구례군 소방서는 전남 지역 22번째 소방서로 지난해 3월 착공을 시작으로 총 사업비 약 89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과, 예방안전과로 구성됐으며 119안전센터 1개와 구조대 2개를 운영합니다.
총 107명의 소방공무원과 소방장비 23대가 배치돼 2만 4천여 구례 군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흥군은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지역 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역사회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유통 경로를 간소화해 소비자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오는 9일까지 롯데아울렛 남학점 1층에서 장흥군의 주요 농특산물을 판매합니다. 장흥군에서 생산한 한우 삼합 세트, 표고버섯, 김, 육포 등 다양한 특산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주 전남 지역의 사건 사고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9일 여수시 소라면의 한 하천에서 다량의 기름이 유출돼 관계 당국이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여수시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5시 30분쯤 인근 유류보관 탱크에 배관이 파손돼 보관 중이던 기름 140리터가 하천으로 유출됐다고 합니다. 여수시와 소방당국은 흡착포와 오일 펜시 등을 사용해 1시간 동안 기름 방제 작업을 마쳤고 피해 규모와 정확한 유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일 밤 8시 30분쯤 광양시 광양읍 중림리의 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불이 나 6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등 시설물 150제곱미터가 탔고 소방서 추산 2,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날 당시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곳곳의 소식을 지도를 통해 전하는 알고 보면 보인다. 정시훈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고 보면 보인다. 톡톡 스마의 지도. 지역의 명소를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 설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전남 지역의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 수 있는 해돋이 명소를 찾으러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낭만의 도시 여수입니다. 여수에서 일출을 즐길 수 있는 곳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도심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서 해돋이 명소로 인기가 많은 소호 동동다리로 떠나보겠습니다. 소호 동동다리는 바다가 바로 앞에 있어서 인기 있는 해돋이 해넘이 명소입니다. 다양한 포토존도 위치해 있어서 사진 찍는 재미도 즐길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해를 바라보면서 힘든 일은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희망찬 다짐과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일출 명소는 보성입니다. 녹차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보성에는 여름이 되면 해수욕장으로, 겨울에는 해돋이 명소로 인기가 많은 율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일출이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올해 1월에는 새해를 맞아 2024 갑진년 새해 해맞이 행사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시그니처 포토존인 손 하트 동상이 있어서 설에 떠오르는 해와 함께 사진을 남기는 것은 물론이고요. 탁 트인 바다와 해돋이를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해가 떴습니다. 올 한 해는 건강과 소망하는 일을 모두 이루시길 기원하며 갑진년에는 보다 순조로운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의 명소를 소개하는 알고 보면 보인다를 마칩니다. 다음으로 전남 지역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순천시는 5개의 순천 시립도서관에서 2024 순천 어린이 독서회 프로그램을 2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서회의 주제 도서는 우주 항공 분야,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판타지, SF, 인공지능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6일까지 순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광양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동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아리는
오는 20일까지 지원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이 사업은 동아리 활동계획 차별화 및 전년도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10개의 동아리를 최종 선정합니다. 선정된 동아리는 최대 350만 원 내외의 지원비를 받게 됩니다. 강진구는 지난달 31일 설 명절을 맞아 보훈가정을 방문해 민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 물품을 전달한 후에는 안부를 묻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준영 강진읍장은 앞으로도 합당한 예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성군은 매년 3월, 10월 넷째 주 금요일을 보성 나무 사랑의 날로 지정해 주민 참여형 나무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원 전문가 등 나무 관리 전문 인력을 투입해 고사목 제거 및 보식, 작감목 제거, 물주기 등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흥의 대표 여름축제인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5년 연속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매년 수익금을 유니세프,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에 후원하고 있는 축제이며 김성 장흥군수는 오는 7월에 열리는 축제에는 독특한 콘텐츠를 보강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진도군이 철마광장 산책로에 축광석 조명을 설치해 은하수기를 조성했습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어린이들과 야간에 산책하는 많은 군민들을 위해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볼거리 조성으로 아름다운 진도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문화가 소식입니다. 한국민화뮤지엄에 전시된 봅작가의 비정형 도자기 작품들은 인간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과정을 다양한 색감 위에 벡터로 올려 표현해냅니다. 강진에서 2대째 청자를 만들며 도자기 그림을 그리는 동양화가 봅작가를 만나러 김서연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주홍빛, 빨강빛과 같이 강한 원색의 배경 위에 담백한 도자기가 캔버스를 차지합니다. 도자기의 윤곽에서 즉흥적으로 그어낸 분방한 붓질이 느껴지지만 들여다보면 선의 번짐을 섬세하게 조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자기의 컬러는 흰색을 주조로 알록달록 색들이 춤추듯 일렁입니다. 강렬한 색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도자기의 몸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봅작가의 색을 사용하는 원숙함이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 물레를 잡으며 도자기를 빚어온 작가는 여전히 청자를 만들면서 도자기를 캔버스에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는 한 영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각각 제마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듯이 도자기도 다 똑같은 것이 없이 다 제각각의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인간의 영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의 주된 재료인 백토는 도자기를 만들 때 쓰는 흙입니다. 백토는 봅작가의 정체성을 담은 작가의 어린 시절과 현재를 함축하고 있는 재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토의 동양화 물감인 호분을 섞어서 작가만의 따뜻한 흰색으로 도자기를 그립니다. 고급 백토를 덮고 말리고 다시 덮고 말리고를 반복하는 작업은 백토 특성상 캔버스에서 쉽게 벗겨지기 때문에 재료를 다루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주로 작업 과정은 전통 채색화와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마지막에 물감을 덮기 전에 이제 호분이 아니라 도자기에서 사용하는 백토를 덮는 점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그림은 멀리서 보면 평면적인 그림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벡토의 입체적인 마티에르가 더욱 잘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벡토 사이사이로 보이는 알록달록한 빛깔은 도자기를 더욱 오묘한 느낌으로 보이게 합니다. 도자기는 차가운 느낌을 주는 대표적인 공예물이지만 작가의 도자기 그림이 따스하게 다가오는 것은 끊임없는 재료적 실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가운 흰색이 아니라 따뜻한 흰색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재료적인 실험을 넘나들고 이렇게 벡토의 호분을 섞어 작가만의 감성이 드러나는 흰색을 구현해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벡토의 맑은 도자기가 캔버스에 탄생하게 되는데 이 새로워진 화면은 과거로부터 완전히 새로워진 작가의 모습을 조형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정형 도자기들은 각기 내부에 다양한 색을 숨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처를 뜻하는 여러 색감들에 벡토를 올려 보듬고 치유하는 과정을 작가는 작품을 통해 보여줍니다. 독일 프라이머 조명을 활용해 작품 외의 공간은 어둡고 작품 영역만 밝게 보여 전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배치되었습니다. 독특한 표현력과 색감, 따뜻한 감성이 어우러진 백색 도자기의 세계, 봅 작가의 달멍전은 오는 2월 29일까지 한국민화뮤지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 어느덧 2월이 찾아오고 입춘도 지났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 기지개를 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지만 곧 다가올 따스한 봄날을 기다리며 남은 겨울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